26살의 나이로 아시아를 평정한 신한류 대세 배우 장근석. 오늘 메이드인의 주인공입니다. 가슴지 아시아 프린스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한테 빠지면 답이 없어요. 무한 매력의 소유자 아시아 프린스 장근석. 그를 둘러싼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아시아를 점령한 아시아 프린스의 힘은 타고난 프로근성에 있었다? 모두가 알다시피 장근석은 잘 나가는 아역배우 출신이었죠. 그의 과거를 재보한 이 사람 만났습니다. 연기자 겸 아이돌 가수로 돌아온 맹세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장근석과 함께 아역배우 활동을 했던 맹세창. 특별한 기억이 있다는데요. 그때 한창 미니카가 되게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근석이 형이랑 같이 미니카 가지고 놀기도 하고 재밌게 같이 촬영했죠. 그저 예쁘장한 얼굴 하나로 승승장구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튜디오 앞에 가서까지 진짜 안 간다고 안 간다고 울었어요. 이 사진을 찍고 제가 220만 원을 받았어요. 그 집에 1년치 집값이 220만 원이었어요. 처음에 딱 만났는데 조금 놀랐었어요. 그래 굉장히 이제 차별화돼 있구나, 뭔가의 차별성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20년 가까이 현장에서 다져진 장근석의 프로 근성은 독보적인 경쟁력인데요. 그의 프로 근성 직접 확인한 사람 백영구 CF 감독입니다. 완전히 우선이에요. 이석 씨 같은 경우는 언제 하냐, 본인이 먼저 한번 해보면 안 되냐. 이게 사실 쉬운 액션은 아니거든요. 그게 마치 놀이를 하듯이 좋더라고요. 참 멀리 갈 배우구나. 앞으로도 CF면 CF, 뭐 드라마면 드라마, 영화는 영화. 근석 씨를 갖다가 이렇게 선호를 하고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 넘치는 에너지와 열정을 담아 진심으로 연기하는 배우 장근석. 데뷔 20년에 내공이 녹아든 그의 연기력. 명품 그 자체로 제가 굉장히 연예인인데도 학생들 앞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연기면 연기, 이제는 노래까지. 그의 거침없는 질주는 어디일까요?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엔터테이너로서 재능 너머엔 남모를 치열함이 뒷받침돼 있는데요. 찍을 때는 정말 그냥 거기에 미쳤었어요. 그냥 그거 하나에. 그 허세라는 단어가 저에게 연기력을 줬어요. 저는 연기 말고는 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다고 알고 있어요. 확실히 감각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았고 음악 표현하는 것도 연기자라 그런지 뭐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장근석의 완벽한 연기 인생에 숨겨진 방해자가 있었습니다. 독점 인터뷰를 시도했는데요. 2008년 두 살의 나이로 영화에 데뷔, 장근석의 3대 역으로 호흡을 맞췄던 문 메이슨입니다. 네. 아무튼 기저귀가 나오고 있는 걸 기억나요. 당시 장근석의 연기력의 최대 난관, 바로 메이슨이었는데요. 이렇게 제발 울지 말라는 사인까지 남길 정도였을까요? 아기가 또 아기이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또 다른 촬영을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맨날 늦게 와서 힘들어가지고 정말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와가지고서도 항상 안고 이 담요 같은 걸로 덮고 맨날 노래 불러주고 멋있는 거. 한때 장근석이 업어키운 메이슨 이렇게 훌쩍 커버렸죠. 예쁜 얼굴만큼은 그대로 제2의 장근석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6살 문메이슨입니다. 식스러서 원주와 워다시와 메이슨데 좋아해. 쉐쉐. 일본 TV에서 메이슨 인터뷰 한 적이 있는데요. 장근석과도 같이 출연했던 뭐 인기 있는 최고의 뭐 아역배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했었고. 연예인 TV에서만 단독 공개한 장근석의 메시지. 장근석 씨, 메이슨에게 존재감 확인받고 싶으셨나 봐요. 좀 맛있는 거 사주세요. 사랑해요. 함께 작업한 사람들은 이구동성, 스태프들이 더 사랑하는 배우라고 합니다. 최근에 출연한 드라마 사랑비 촬영 현장에도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여기 사무실에서 이렇게 촬영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주차장이 굉장히 좁아서 제작팀 여직원이 이렇게 차를 되게 힘들게 빼고 있었는데 근석 씨가 그걸 딱 보시고 그 차를 딱 빼줘갖고 좀 다르구나 생각했죠, 저도. 스텝을 사랑하고 스텝들이 더 사랑하는 배우 장근석. 그의 통큰 스텝 사랑은 소문이 자자합니다.
고된 촬영 현장 속에도 스태프들의 기운을 업시키기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다고 하네요. 음악 촬영을 끝내고 액수가 큰 상품권을 뮤지컬 티켓과 함께 뭐 스태프 100여 명 정도가 되는데 그걸 다 뭐 한 명씩 일일이 다 주더라고요. 밤샘 촬영에 지친 스태프들에게는 셔틀 댄스까지 전파시키며 분위기 메이커 역할까지 자처했다네요. 가까이에서 함께 일한 스태프들이 먼저 인정해준 인간성 종결 스타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촬영장에서 보냈기 때문일까요? 스태프를 생각하는 마음이 확실히 남달랐는데요. 마음까지 심하게 예쁜 이 남자, 사랑받아 마땅하겠죠? 스타의 삶이 아닌 일상에서 그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한류스타 장근석의 모교 한양대학교를 찾아 대학생 장근석의 절친을 만났습니다. 맥주? 맞죠. 이거 해도 괜찮은 거냐고 물어보고 하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학교에서도 특별한 사연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장학금을 내놨잖아요. 1년에 20명 정도를 200